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각자의 실력을 최선에 다해서 발휘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안전한 수송 대책을 포함해서 수능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사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또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수립 TF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집니다. 그저께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그리고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참사가 잊혀지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제와 민생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을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또 과거에 고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우리 서민들의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민생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당 추산으로 1조 2천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합니다.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에 더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YTN에 대한 민영화도 추진 중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 통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를 추락시킨 MB 정권의 언론 장악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 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언론 자유 위협에 대해서 결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